안녕하세요. 오늘은 POD 종이 출판하는 거, 규범 퍼플에 등록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규범 퍼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요, 중간쯤에 개인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눌러주시면은 이 화면을 쭉 내려서요. 파트너 페이지 바로 가기.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맨 위에 메뉴에 POD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POD 등록에 가보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요, 이 책의 가격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책 가격, 원고를 다 쓰셨으면은 몇 페이지가 되고 어떤 표지를 쓰고 내지는 어떤 걸 쓰고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컬러링 북을 할 건데요. A4 사이즈로 제작을 했습니다. A4 체크해 주시고 A4는 무선 뭐 날개 이런 게 없네요. 무선에 선택하고 컬러링 북이니까 저는 흑백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아르떼 200씩 그리고 뭐 컬러링이니까 유광이 아니어도 되겠죠. 무광. 그리고 백색 모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컬러 인쇄가 적합한 거고 그래서 저는 요 밑에 미생 모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페이지 숫자는 컬러링북인데 저는 이제 100일 묵상으로 했기 때문에 100페이지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홀수 페이지에는 컬러링, 그리고 그 뒷페이지, 짝수 페이지에는 그냥 빈 용지를 뒀기 때문에 200페이지에다가 앞에 판권하고 표지하니까는 204페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4를 넣으니까 13,300원이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표지를 만들 때이 책등 사이즈입니다. 12.1mm, 1.21cm죠. 여기서 이제 또 여백을 6mm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거를 캡처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3,300원이죠. 이렇게 미리 등록하기 전에 검사를 하신 다음에 기본 정보 선택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A4 국외판 무선으로 할 거고요. 흑백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아르떼 표지는 아르떼 200씩, 내지는 무광으로 할 거고 여기에서 미생 모조 100mm로 할 겁니다. 그래서 원고 등록 눌러주시고요. 책 제목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마이 컬러링북 제가 적어놨고요. 부제는 시니어를 위한 100일 컬러 묵상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저자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교보 문구에 가서 컬러링북 검색을 좀 해보시면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하는 컬러링북은 카테고리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할수 있는 시니어들이 할수 있는 컬러링북을 보니까 예술 대중문으로 돼 있고 여기에서는 디자인 색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성인 콘텐츠 뭐 19세 이상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더라고요. 페이지 수가 20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원 판권을 입력하셨나요? 판권은 이제 교보에 들어가면 판권을 넣는 게 있습니다. 앞에 이 페이지에 판권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전 넣기 때문에 얘를 하고요. 미리 보기 서비스를 하려면 또 파일을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미리 보기 서비스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니오를 했고요. 그리고 원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고는 여기 보시면 PDF라고 되어 있죠. 파일 선택해서 컬러링 레이지 이게 원고인데요. 선택해서 넣어주고요. 표지 만들기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교보에서 표지를 예시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저는 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 만든 표지 등록 누른 다음에 파일 선택해서 이것도 PDF 파일입니다.
표지를 아, 겉표지가 여기 있네요. 겉표지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 표지는 이제 책의 앞면과 뒷면, 옆면 그건데요. 책 표지는 책의 맨 앞장에 또 이미지가 한장 들어가기 때문에 앞장 이미지를 전 이걸로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예, 추가 선택 표지에 예, 퍼플 로고 넣었죠. 예, 넣었습니다. 예 하고요. 어디까지 만드셨나요? 저는 앞뒷면, 옆면까지 만들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최종 확인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이제 가격이 아까 13,300원으로 나왔고 이제 책등 사이즈도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이 교보에서는 요 가격 이하로는 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을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좀더 높이거나 하면 되는데 15,000원이 안 되면은 택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택배비 2,500원 하면은 15,000원이 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15,000원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택배비 포함해서 하는 것보다 조금 싸집니다. 이 밑에 보시면 POD 신간이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고요. ISBN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 체크를 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출판 일자, 그리고 책 소개, 예, 책 소개, 컬러링북 쓰고, 목차는 없고요. 여기다가, 예, 이렇게 누르면 되죠. 예, 그런 다음에 예, 판매 신청을 누르시면은 예, 등록이 됩니다. 저는 이제 어젯밤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책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